오, 나 지금 두 시간 동안 잠깐만 인사부터 가야죠. 네. 아니 근데 인사 전에 대원들 안경은 뭐죠? 가서 안 쓰고 왔네요. 너무 들뜬 거 아닙니까 우리? 어 세계 여행 간다고 너무 이거. 친구들, 우리가 이번에 세계 여행을 가게 됐다는 말씀. 놀이터 해보고 악기 체험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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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뭐 하세요? 네, 선생님 지금 중국에 놀이를 하고 있어요. 얘네 이름이 쿤즈라고 해요. 재밌어 보이죠? 네. 네. 선생님, 이게 중국 전통 놀이인가요? 네, 그렇죠. 중국 전통 놀이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범을 볼게요. 너무 네. 궁금해가지고. 아,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자, 보세요. 일단은 끈 위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죠? X자로 할 건데, 네. 왼손에 잡은 애가 앞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바꿨죠? 네. 조금 내렸다가 오른쪽으로 굴리다가 들었어요. 들고 나서, 네. 이렇게 오른손을 튕겨. 이렇게 튕겨주면 돼요. 튕기면 얘가 돌죠.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 소리가 나요. 봐봐요. 와. 소리 나죠? 네. 자, 이제 선생님이 엘리베이터 태워줄게요. 이렇게 끝. 저게 약간 요요 같은데요? 우리 네네네. 어릴 때는 요요 같은 건데? 맞아요. 예. 얘는 중국식 요요라고 해요. 아 네네네. 도전! 캡틴 어릴 때 요요왕 대회 나가서 2등 했거든요. 이건 어려운 요요야.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갔다가 올려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재밌는 놀이 없을까? 이거 재밌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 어렵죠? 네. 쉽게 할 만한 게 뭐가 쉽게 할 만한 거. 혹시 이거 해본 적 있나요? 아, 다르마. 이게 뭐예요? 다르마라고. 네. 네. 아, 친구들, 이거 보여요? 이거?
얘는 일본 물이고요. 네, 다루마라고 해요. 다루마요? 네, 다루마. 밑에서부터 쓰러뜨린. 오, 잘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네. 다음은 타. 타, 타, 타. 그거 어떤? 저거는 뭡니까 지금? 다시 한번 타. 세게 타. 오, 아, 됐다. 아, 또. 준비 시작. 야, 그 잡기는 없지. 아, 가져요, 앤데. 어? 7살 애라고요. 아, 알았어. 오! 이쯤이야. 이건 뭐지? 소리가 다 다르게 나요. 왜요? 오! 오, 이거 뭐야? 아, 맛있겠다! 자세히 보면은 여기 아, 나라별로 지금 음식들이 있어요. 치킨 나 좋아하는 거 여기 하나 있다. 양꼬치. 친구들, 여기 바로 앞에 가면은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아, 빨리 가요. 저기 옷은 벗고 가야지. 아, 맞네. 뭐 어떤 거?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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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름이 뭐예요? 이거 사서 할까? 예, 맞아요. 오, 이거 빈대떡 같이 생겼는데? 자, 친구들, 지금 여기는 러시아 음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서 또 우리가 장을 봐서 직접 또 맛보도록 할게요. 우와. 오, 이거! 소세지? 나 엄청 맛있어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 거야? 자, 친구들. 저희가 이제 각 나라의 음식들을 골라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닭꼬치가 아니라 양꼬치예요. 아, 양꼬치. 네, 중국에서 많이 먹죠? 네, 몽골에서 먹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 빵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이게 떡인가요? 빈대떡 같이 생긴 이런 것도 있고 열대과일, 코코넛. 자, 우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번 먹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도록 해요. 네. 양꼬치부터. 오, 진짜 맛있어. 나 짭짤하면서. 짭짤하면서. 중국빵? 자, 이제 내 이거 먹고. 태훈 내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지. 이거는 캡틴도 어릴 때 잘라서. 우와. 캡틴. 파시로 있어서 저기 그린트리즘 타고 아니 파시 담을 쫙 파네요. 자, 대원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한번 체험해 봤잖아요. 네, 네. 자, 우리 친구들도 이곳에 와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린 다음 시간 더욱더 재밌고 더욱더 신나는 탐구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안녕!